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오늘도 이 모예킹과 치매 대응 등 이게 진로 QA를 남기신 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거에서 댓글로 누군가가 이렇게 올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요거에 대한 답변들은 사실 저의 주관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경험들이 바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말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진로들을 좀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보안도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뭐, 서트나 뭐, 이해킹, 뭐, 이렇게 솔루션 개발 등이 있는데,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답변도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에 말씀드린 이렇게 말씀 주신 그런 질문들은 사실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조합을 하시면은 분명히 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의견들은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존 거 유튜브도 찾기 힘드니까요. 자, 우선은 요거는 이제 제가 모이킹 진로 IT 보안 업무에 대해서 진로 특강을 할때 사용하는 그런 잔표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요것도 이전에 유튜브에 한번 올려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 링크도 한번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T 보안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했어요. 물론 요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기획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ISMS 인증 심사원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사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경험을 했던 업무들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 밖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딱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보안 개발 쪽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안 개발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뭐 컨설팅 시장이나 그런 거에 보다 훨씬 더 크죠. 왜 그러냐면 보안 개발이라는 영역들도 많잖아요. 사실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웹에서 관련된 보안 개발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안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좀 백신을 좀 많이 백신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안랩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하우리 뭐 이런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백신들, 요것들이 계속 제일 먼저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실무에 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노트북, 그 다음에 컴퓨터, 오피스 PC,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깔리고요. 깔린다는 말보다 설치한, 설치가 되죠.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직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설치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냐면은 보통 이제 금융권이죠. 여러분들이 금융권이나 이제 공공기관을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액티브X를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액티브X를 조금 더 사용하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설치가 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우선은 이 보안 개발에 설치되는 것들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적어도입니다. 적어도요.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개인 방화벽 제어, 키보드 후킹 보안, 클라이언트 암호화, 뭐 메모리 보안 같은 경우 있는데, 요런 용어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요게 아마 설치됐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특정 공공기관 쪽을 가시면은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이 설치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제가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용어들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래도 공공기관 몇 군데만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노트북이 굉장히 거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요. 그래서 많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서로 보안 솔루션끼리 싸웁니다, 그때부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PC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해킹하는 방지를 하는 목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프로세스들,
쉽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같은 프로세스 정보들에 있는 그런 DLL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해킹 도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면은 서로 모니터링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 쪽나는 거죠. 예, 서로 이제 경쟁하다가 서로 쪽나고 이제 막 블루 스크린 뜨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를 하면은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알고 그 다음에 오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업데이트 파일이 백신에서는 악성 코드라고 탐지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막 그런 현상들 어느 정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안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가 돼요. 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설치가 되는 것이지만은 금융권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권에 맞게 더 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키보드 보안 같은 경우는 있고 부정 접속 차단 같은 경우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다른 IP 쪽에서 막 이렇게 차단을 마치 뭐 이렇게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국내 사용자인데 해외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증명서를 가져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부정 접속으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이 외국에 나간 적이 이제까지 보면은 외국에서 IP 정보들을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 번 접속을 해가지고 뭔가 시도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 방지에 대한 접속 차단 솔루션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서 유입영주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파일 전송 전자서명 관련된 PDF 뷰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요거는 어떤 증명서를 이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받은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구나. 그 사용자가 정말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이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게 위조된 그런 증명서가 아닌지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윈도우즈 개발이 많죠. 윈도우즈 개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많이 옮겨지면서 또 모바일 개발 솔루션, 모바일 보안 솔루션들을 또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IoT나 이제 뭐 자동차 그쪽에 또 보안 솔루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솔루션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보안 쪽이 많죠.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공공기관 쪽에서도 리눅스로 OS를 바꾼다고 하니까 아마 리눅스에 관련된 이렇게 보안 개발자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는 조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큽니다. 시장은 크고 그 다음에 보안 개발자분들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처음부터 이제 보안 개발자로 또 오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전에 이제 개발자, 윈도우즈 개발자분들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보안 개발자로 이제 넘어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보안 개발자 쪽으로 오셨던 이유, 이게 저는 그래 물어봐요. 이렇게 보안 개발자분들한테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일을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묻고 그분들도 뭐 이제 취약점 분석도 힘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보안 개발자로 왜 오셨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보안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좀 더 안정적이다. 뭔가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보안 개발자로 계셨던 분들이 다시 또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보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은 신경 쓸 게 많아요. 이게 개발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일반적인 부분들은 사실 보안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이제 신경 써도 됐던 거를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또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또 해커 입장에서도 그 취약점들을 계속 찾아내기 때문에 이 보안 솔루션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설치되어 있는 같이 설치돼 가지고 기능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호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계속 공격을 이제 당하는 거죠.
이 보안 솔루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계속 보안 패치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기능적인 것도 구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전에 했던 그런 그 솔루션 개발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보안 쪽에서는 이렇게 보안 개발이라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보안이나 모이킹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를 드렸죠. 예, 다 자세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앞에 이제 영상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인프라 보안 쪽이나 네트워크 보안 관제, 요쪽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제 업무라는 것은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로그들, 예, 로그들 중심으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합관리, 예, 그 통합 로그 관리죠.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안 관제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러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니터링입니다는 어떤 공격, 최신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넓게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안 관제가 제일 앞에거든요. 사실 보안 관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공격이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보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왜냐면 앞에는 디도스 장비라는 게 있고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라우터 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DS, IPS 장비, 그 다음에 뭐 웹방화벽,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외국에서 어떤 그 신규로 나온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진행을 한다, 아니면 디도스 공격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알아낼 수 있는 파트가 바로 보안 관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관제 파트란 것이 이제 눈 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그 최신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업무예요. 사실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보안 관제 하시는 분들의 몇 분들께서는 장비가 이제 잘 돼 있어요. 사실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나 기존에 있는 그런 안에 이제 알고리즘이나 학습 능력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장비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경고나 그런 것들만 이제 의존해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이것들이 어떤 경고들이 발생했을 때만 대응하는 그런 자세로 한다면 사실 자기한테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어떤 공격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어떤 공격들을 진행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거를 내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떤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시면은 자기 성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안 관제 업무라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죠. 시장이 큽니다. 보안, 뭐,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솔직한 이야기인데, 모이킹 쪽이나 이제 보안 컨설팅을 보안 관제보다는 많이 이제 선호를 해요. 선호를 합니다. 특히 이제 모이킹 파트를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뭔가 더 이제 뭐 시장성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은 뭔가 나중에 이제 커리어 쌀 때 더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뭐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은 시장으로 봤을 때는 보안 관제 시장이 훨씬 더 크죠.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예, 큽니다. 사실 커요. 그래서 왜 크냐면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이게 보안 관제라는 그 장비, 예,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필요한 것이고 그 장비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인원들도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계속,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게 모이킹이나 보안 컨설팅처럼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1년 동안 내내 받아야 하는 것이고 뭐 지속적으로 그 업체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3년마다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 보안 관제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이제 들어갈 때 한두 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대에 대한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요. 그 장비를 넣어줬으면은
다른 업체에서 그걸 개발했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어떠한 프리미엄, 예, 그런 가격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시장들이 그냥 인건비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그런 것까지 플러스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이킹이나 이제 보안 컨설팅이나 그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력이에요. 인력이 직접 들어가고 그 인력 비용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에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더블로 이제 비즈니스를 키워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인력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안 컨설팅만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이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커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인력들을 그만큼 더 키우면 커집니다. 예, 인력 대비의 매출들은 많이 발생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득도 거기에 비율대로 해가지고 더 많이 발생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비즈니스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SK인포색이나 안넷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이제 보안 관제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제품 개발이나 판매 그런 것들까지 다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냥 컨설팅 업체로만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졌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계속 그 시장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경영상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은 대표님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이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겠지만은 이 컨설팅으로만 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직급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줄수 있는 연봉들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한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급하고 특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분명히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인력들을 쓰기를 원합니다. 계속 모이킹 하나 도메인 해킹하는데 특급이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특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들만 하면 돼요.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거죠. 근데 그 프로젝트 특급이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이킹을 한달 한다고 해서 한달 동안 내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은 계속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맡으면서 그 아래 이제 프로젝트 리더라는 것을 이제 두게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PL 쪽하고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또 다른 이제 프로젝트의 PL과 PL 그 안에 아래 이제 팀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력 비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뭐 고객들이 1,000만 원을 만약 줬다 한 인력에 대해서 1,000만 원 줬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한 350, 정말 많이 주면 350에서 400 정도 한 달에 그다음 그게 한계선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한 3년 차, 5년 차 정도 이제 프로젝트 리더나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까지 하는 그 시기 정도에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대기업이나 금융권 쪽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옮기는 부분이 바로 연봉이 이제 상승이죠. 왜냐면 금융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컨설팅이라는 것이 주 비즈니스가 아니죠. 이건 지원 사업이죠. 지원이요. 지원 업무죠.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보안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그러한 팀에서 이제 연봉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3년 차, 5년 차때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거의 큽니다. 물론 이제 금융권이 좋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죠. 뭔가 이제 자기는 금융맨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위에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못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악성 코드나 이제 침해 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뒤쪽에서 제가 또 다른 분이 또 질문 주신 거를 가지고 좀더더 상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침해 사고 서트 쪽에서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악성 코드 분석이라는 악성 코드 파트는 이제 보통 안내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백신 업체 쪽에서도 악성 코드 분석가들 별도로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침해 사고 분석이라는 그 업무 서트 안에서 요 업무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침해사고 분석하고 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또 기술적으로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악성 코드 분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침해사고 분석하고 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트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칭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보안 관제 쪽에 시장에 있는 회사에서 보안관제 인력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또 서트의 인력, 이게 우리가 해킹이 당하고 난 뒤에 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통 이제 서트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분은 또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관제 업무만큼은 예,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서트를 하시는 분들이 또 모이킹을 또 겸해서 또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다 보니까 모이킹도 하고, 그 다음에 서트 지원 요청이 오면은 또 서트도 하러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안 개발 또 요청이 오면 또 보안 개발도 합니다. 작잖아요. 회사가 작기 때문에 돈 되는 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업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큰 업체의 기준으로만 저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요거는 떨어져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안랩이나 그런 데는 이제 백신 개발을 했을 때는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SK인포색이나 그런 업체들, 이게 보안관제 쪽하고 컨설팅하고 같이, 그다음 서트하고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거죠. 별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매출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정책이나 보안 검수 및뭐 이런 거는 이제 컨설팅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보안 담당자들이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설팅 쪽이다. 예, 보안 컨설팅의 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예킹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안 컨설팅이라는 곳에서도 그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ISMS 피임증이죠. 그게 이제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 모이에킹만 별도로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벗어나야 이 모이에킹 인력들도 지금 많이 뽑을 때예요, 사실이요. 보안 컨설팅하고 모이에킹 인력들이 이제 한참 뽑을 때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구직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솔직히 기업들도 안 좋아요. 지금 기업들도 굉장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겨내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예킹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업체, IT 보안 업체에서 제일 먼저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모예킹 파트가 많아요. 실제 자기가 그 대표가 모이에킹 컨설팅에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이에킹을 먼저 사업으로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왜냐면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있고 그걸로 이제 회사를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이제 관리 쪽이나 보안 컨설팅, 종합 컨설팅 이렇게 쌓으면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에킹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도 이제 모이에킹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5명 이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수백 개죠. 사실 수백 개입니다. 제가 주위에 이렇게 쭉 둘러봐도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 저하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냐, 뭐 컨설팅 업체, 예전에 컨설팅 업체에서 다녔던 분들이, 그룹장님이나 이렇게 다녔던 팀장님들이 다 이렇게 대표님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 사업들을 했다가 또 이제 뭐 사업들이 잘안 돼가지고 잠깐 좀 접었다가 또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건팅이라는 시장인데, 요거는 아직은 작아요. 아직은 작지만은 개인들이 소소하게 벌수 있는 비즈니스. 뭐 이렇게 하면 용돈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버건팅으로 또주 업무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능력이죠. 사실 능력제인데, 버건팅이라는 시장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 요거는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으로 그냥 가서 취약점을 찾으면 포상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버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그 사이트들 가보시면은 수천 개죠. 사실 수천 개 사이트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구글 그런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버건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취약점에 심각한 취약점들을 찾으면은 월급 이상으로 한 번으로 월급 이상의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워요. 사실 이거를 뭐 매일매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굳이 다른 업무들을 할 필요는 없죠.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저희들이 광산을 캔다고 얘기를 하면 금광을 캔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이렇게 있어요. 채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버그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 사이트라고 합시다. 채굴을 할 수 있는 그곳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채굴을 해 나가면은 누군가는 이제 금을 캘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뭐 철광석 좋은 것들을 캘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로 찾아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캐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나오면은 또 다른 채굴들을 찾아가지고 또 금강을 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얼마나 많이 커질까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꾸준히 서비스들은 계속 그 채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질 거니까요. 지금 코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광산, 채굴이라고 하는 광산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이킹이나 이런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면은 요 시장은 바라보시면은 큰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보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까지도 좋았어요. IT 보안 분야로 보안 교육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슬픈 거죠. 왜 그러냐면 저가 보안교육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AI나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그 뭐죠? 가상환경. 예, 그런 환경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보안교육, 보안 쪽에 있는 파트들이 조금 관심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꾸준히 있다. 예, 꾸준히 있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뭐 유튜브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고 누군가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누구한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면은 뭐 경험이 없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전달력만 확실하게 있으면은 좋거든요. 자기네 지식을 가지고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처음부터 강사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좀 실무 경험들을 쌓으면서 강의를 하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추천을 하고 있지만은 뭐 여러분들만의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사실 강사로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이거 위에도 다른 보안 영역들이나 보안 그런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아마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트렌드를 쫓아가시면서 뭐 개인이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회사가 이런 비즈니스 A라는 비즈니스인데 그게 굉장히 좋았다. 뭐 이렇게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한참 거래소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보안 담당자들이 거래소로 많이 옮겼잖아요. 그다음 블록체인도 한참 이슈였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쫓아가시면서 하다 보면은 새로운 또 직업들이 많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만 이만큼 했어요. 첫 번째 질문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